2022년을 보내는 12월 31일 기쁜 소식 선교회 전 성도들과 함께하는 2022-2023 송구영신 예배가 있었습니다. 유튜브를 통해 전 세계로 생중계된 이번 송구영신 예배에는 우간다 목회자연합회 총회장인 비숍 조셉 세루와다, 에드가 룽구 잠비아 전 대통령이 기쁜 소식 선교회 설립자 박옥수 목사 및 성도들에게 새해 인사를 영상으로 전해왔습니다. 성도들의 투표를 거쳐 선정된 기쁜 소식 선교회 2022 10대 뉴스를 다 같이 시청했고,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그라시아스 합창단이 축하 공연을 펼쳤습니다. 특별 대담에는 기쁜 소식 선교회 총회장 임민철 목사, 이스라엘 방문 총진행을 맡았던 기쁜 소식 한밭교회 조규윤 목사, 그라시아스 합창단의 테너 신지혁이 패널로 참여해 지난 한 해 일하신 하나님을 간증했고, 또한 2023년에 있을 복음의 일에 대한 소망을 전했습니다. 2023년 신년사 말씀으로는 열왕기하 7장 9절이 발표됐고, 박옥수 목사는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아 만나는 모두에게 복음을 외치자고 말했습니다. 올 한 해 전 세계의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쁜 소식 선교회의 활동을 기대해봅니다. 2023년 새해 첫 주와 함께 1월 4일부터 7일까지 김천수양관과 강릉수양관 두 곳에서 2차 캠프를 진행했습니다. 전국 각 지역에서 모인 성도들은 새해 첫 주를 말씀과 함께 보내려는 기대가 컸습니다. 매일 새벽부터 밤까지 전해지는 말씀과 복음반은 구원과 믿음의 역사로 이어졌고, 오후에는 아카데미와 그룹교제가 진행됐습니다. 저녁에는 한 사람의 인생을 이끄신 하나님의 역사를 연극으로 만든 트루스토리와 지역교회에서 준비한 합창으로 예배가 풍성했습니다. 이번 2차 겨울 캠프에서는 기쁜 소식 선교회 설립자 박옥수 목사와 기쁜 소식 선교회 총회장 임민철 목사가 김천과 강릉을 오가며 번갈아 주강사로 말씀을 전한 가운데, 박옥수 목사는 자신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대해 말씀을 전했습니다. 제52회 2차 겨울 캠프는 성도들의 새해 소망을 말씀 앞에 두게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제22기 굿뉴스고 해외봉사단의 2차 전국 워크숍이 지난 4일부터 7일까지 대덕 IYF 센터에서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이어 이번 주에도 예비단원들은 파견을 앞두고 마음의 훈련을 받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새벽에는 성경을 읽고 그룹 미팅으로 하루를 시작한 단원들은 오전에는 박옥수 목사의 마인드 강연을 들으며 어려움을 통해 만들어지는 마음의 세계에 대해 배웠고, 오후에는 선배들에게 듣는 해외봉사 체험담과 각국을 소개하는 부스로 꾸며진 문화엑스포, 그리고 현지와 연결해서 직접 질의응답을 하는 뉴키즈 온 더 굿뉴스코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에 참여하며 봉사활동에 대한 기대를 키웠습니다. 굿뉴스코 전국 워크숍을 통해 강한 마음을 배우고 있는 예비단원들은 앞으로 있을 3차 훈련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1일 새해를 맞아 기쁜 소식 강동교회에서는 박옥수 목사와 그라시아스 합창단을 초청한 연합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날 예배에는 강동교회 외에도 동서울과 동대문, 분당 등 인근 지역 교회 성도들도 참석했습니다. 예배 전 그라시아스 합창단은 새해 분위기가 물씬 느껴지는 고운 한복 차림으로 설날 무대를 선사했습니다. 박옥수 목사는 열왕기하 2장,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데려가신 후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었지만 그 권능이 엘리사에게 임하고 그가 더 큰 하나님의 일을 했다고 이야기하며, 우리도 예수님의 능력을 받아서 엘리사처럼 예수님처럼 될 수 있는 모든 조건이 갖추어져 있다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강동교회 성도들은 이번 연합예배를 진심으로 기뻐하며 2023년에 예수님처럼 복음을 위해 달려나가게 하실 주님을 소망한다고 전했습니다. IYF 사무총장 이현농 목사가 12월 30일부터 1월 1일까지 우간다 목회자연합회 회장 조셉 세루와다 비숍의 초청을 받아 우간다를 방문했습니다. 30일 밤에는 미라클 교회가 주최하는 신년 행사에 초청을 받아 3,000명에게 복음을 전했고, 31일 오전에는 잠보고 대학에서 세루와다 비숍이 주최하는 CLF 컨퍼런스가 열려 목회자 약 250명이 복음을 들었습니다. 같은 날 저녁 같은 장소에서 열린 송구영신 예배에는 2만여 명이 참석해 굿뉴스코 단원들과 리오 몬타냐의 공연을 관람했고, 이현목 목사는 약 1시간 10분 동안 노뱀을 주제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후에도 이현목 목사는 만여 명이 참석한 워십하우스 교회의 송구영신 예배에서 복음을 전했고, 새해인 1월 1일에는 우간다 국영방송국 UBC의 간판 프로그램인 가스펠 힙에서 생방송으로 설교했습니다.
이번 이현목 목사의 방문은 이번 새해 우간다에서 펼쳐질 복음의 역사를 기대케 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기쁜 소식, 수원교회는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는 다문화 신년회를 1월 1일 개최했습니다. 다문화 신년회는 고향을 떠나 타국 생활을 하는 다문화 가족을 위한 자리로 중국, 베트남, 몽골 국적의 외국인 12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수원 특례시의회 다문화정책심의위원인 현경환 의원과 시 다문화정책과장 등이 축사했고, 한국의 가야금, 중국의 고쟁연주, 인도 문화공연, 중국 장족의 민속춤 등 다채로운 공연으로 꾸며진 가운데 수원교회 담임 박영준 목사가 축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수원교회는 2023년에도 다문화 가정과의 활발한 교류를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기쁜 소식, 양천교회 주일학교가 1월 2일부터 4일까지 국립행성숲체원에서 2023 인성예절 키즈 캠프를 진행했습니다. 2년 만에 대면으로 개최된 이번 행사에는 저소득층 가정 및 새터민 자녀 7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다양한 레크리에이션과 마인드 강연이 펼쳐진 가운데 매일 저녁에는 각 반마다 복음 교제가 이루어져 아이들이 구원을 받고 기뻐했습니다. 양천교회 주일학교는 이번 캠프를 기점으로 새해 어린이 복음 전도 활동에 대한 소망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일 남양주 사랑나눔 후원회는 남양주시에 거주하는 사할린 동포를 위한 새해 맞이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동안 한국에서 외롭게 지낸 사할린 동포들을 위해 준비된 이번 행사는 국악 한마당, 연극 어머니, 바이올린 연주, 노래 자랑 등 마음을 울리는 공연들로 준비됐습니다. 남양주교회 담임 박미가 목사가 복음을 전했고, 사할린 동포회 회장은 몇 년간 동포들을 위한 지원과 행사가 전무한 상황에 행사를 준비해준 남양주교회에 감사를 전했습니다. 2022년을 마무리하는 12월 31일, 기쁜 소식, 타이베이 교회는 MOU를 맺은 대만 기독교 광야교회의 초청으로 신주에 위치한 총회를 방문해 광야교회 성도들을 위한 공연을 펼쳤습니다. 변태식 선교사가 말씀을 전했고, 새해에는 더 깊은 교류를 원한다며 이사장인 장메이메이 목사가 소감을 전했습니다. 다음 날 변태식 목사 일행은 가오슝의 샘물교회를 방문해 복음을 전했고, 1월 2일에는 칸타타 투어 자원봉사자들과의 워크숍을 진행해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며 시작한 대만교회의 새해, 더 큰 활동을 기대해봅니다. 1월 4일부터 7일까지 겨울캠프 2차와 더불어 3학년부터 6학년 초등학생 120여 명이 수성교회에 모여 겨울 키즈캠프에 참석했습니다. 박옥수 목사가 어린이 여러분이 미래의 복음 전도자가 되고 하나님의 일꾼이 되길 바랍니다라는 메시지를 보냈고, 학생들은 매시간 찬송과 율동, 말씀을 듣는 가운데 다양한 아카데미와 아이스링크장 방문 등의 야외 활동, 마인드 레크리에이션 등을 통해 예수님의 마음을 배웠습니다. 2023 겨울 키즈 캠프는 1월 14일까지 학년과 지역을 나누어 계속해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지난 12월 31일 울산실버대학은 2022 연말 실버대잔치를 개최했습니다. 지난 1년간의 활동을 결산하고 울산 지역 실버들에게 위로와 감사를 전하는 행사로 3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실버들의 흥을 돋우는 공연이 연이어 펼쳐졌고, 울산 실버대학 학장 오세재 목사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날 행사의 마지막 순서로 실버대학 교사들과 학생들에 대한 국회의원 및 울산광역시의회 의장 표창장 수여가 있었습니다. 2023년에도 변함없이 진행될 울산 실버대학을 통해 울산의 많은 실버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얻기를 기대해봅니다. 기쁜 소식, 안산교회가 12월 31일 한 해 동안 복음을 위해 헌신한 성도들을 격려하고 2022년을 마무리하는 모임을 진행했습니다. 주일학교 팀의 문화공연을 시작으로 부인회 공연이 활기를 더했습니다. 담임 이상준 목사는 2023년에도 복음을 전할 때 도우실 하나님을 소망하는 메시지를 전했고, 이어 2022년 한 해 복음을 위해 수고한 성도들에게 봉사상을 수여했습니다. 안산교회는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구하자 하신 신년사 말씀처럼 안산에 일어날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소망한다고 전했습니다. 마산실버대학과 동부산실버팀, 동서울실버대학, 안양실버대학, 인천실버대학이 이번 주 1일 겨울 캠프 및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각 실버대학에서는 겨울방학 동안 만나지 못할 것을 아쉬워하는 실버들을 위해 온천여행과 장기자랑,
국립수목원 견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유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또한 마인드 강연으로 복음도 들으면서 마음에 참된 평안을 얻는 실버들이 많았습니다. 많게는 100여 명이 넘게, 적게는 40여 명의 실버들이 함께하면서 행복한 시간을 보낸 이번 겨울 캠프 여행이 16일부터 있을 실버 캠프로 참여가 이어지기를 기대해봅니다.